회사는 이제 판매 관리 비하고 영업 마진을 포함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거든요. 근데 수입차는 우선 그 수입할 때 개소세를 과세를 하고 그 이후에 판매 관리비나 영업 마진 등이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에 제외가 됩니다. 과세 시기를 최종 단계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. 인하폭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고가의 차량이 도리어 인센티브가 크고 보급형 모델이 도리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개별 서비스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는.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세금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전이 되면서 전향적인 세금 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